오늘은 유명한 고급 한식집 오이 장아찌 담그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장 오이지 담그는 재료로는 오이가 30개, 이렇게 오이가 백색 오이가 있고 이렇게 약간 청색 오이 다다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색을 띤 오이가 오이지 담그는데 적합합니다. 청고추가 5개, 홍고추가 5개, 양파가 1개, 마늘이 큰 걸로 5개입니다. 오이를 이렇게 깨끗이 씻으려면 소금을 조금씩 가지고 이렇게 문대주면은 사이사이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를 밑에만 한번 자르고요. 위에는 안 자를 겁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주세요. 너무 깊이 넣지 말고 한 2-3cm 남겨놓고 큰 거는 이렇게 4등분을 해줍니다. 작은 거는 2등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요. 잘라진 오이를 이렇게 5초에서 6-7초 살짝 데펴주면은 조직이 단단하고 아작아작하니 맛있습니다. 10초 안에 이렇게 빼서, 얼른 빼서 찬물에 이렇게 열기를 식혀주세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오이를 소금으로 살살살 이렇게 뿌려가지고 절궈줍니다. 솔솔솔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1시간만 절굴 거예요. 너무 오래 절구면 맛있는 물이 다 빠져나와서 1시간만 절구겠습니다. 간장 오이지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줍니다. 마늘도 나박나박하게 잘 우러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매콤하게 우러나게 썰어줍니다. 오이지가 칼칼하니 매운맛이 나야 맛있어요. 홍고추도 마찬가지로 잘 우러나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진간장을 700ml 붓고요. 식초 250ml, 미림 250ml, 소주 250ml를 붓고 설탕을 넣은 다음에 잘 녹여줍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절궜습니다. 깨끗하게 짠물을 빼기 위해서 3번 정도 씻겠습니다. 건조대에다가 말리겠습니다. 밖에 요즘 꽃가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있고 꽃가루가 있으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말리시고 이게 싫으시면 건조기에다가 12시간 말리면 됩니다. 12시간을 말렸더니 꼬들꼬들하니 이렇게 잘 말랐어요. 이렇게 잘 말랐죠? 꼭지를 잘라가지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를 먹기 좋게 썰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거 통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으로 하면은 나중에 끓일 때 예쁘게 접시에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담겠습니다. 장아찌 물을 붓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이 안 차도 아직도 여기서 물이 좀더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잠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썰어 놓은 고명 야채도 이렇게 잘 우러나게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거는 하루만 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뜨지 않고 눌리도록 이렇게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고서 눌러놓으면 물이 잘 빠져나와요. 간장 오이지 다묻지? 네, 거의 하루가 됐는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물을 너무 넉넉히 잡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짤박짤박 잘퍼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알에 할 필요도 없어요. 눌러서 다 저기 했으니까 쪼글쪼글하니
꼬들꼬들하니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 5일 정도 지나서 물을 한번 쭉 따라서 팔팔 끓인 다음에 다 식힌 다음에 한번 붓고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오랫동안 무르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짜지 않은 간장 오이장아찌 지금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오이장아찌 담가서 맛있게 드세요. 기촌보부였습니다.